지금 SCFI 자체가 2009년 10월부터 개시가 된 지표여서 그 금융위기 때 얼만큼 이 컨테이너선 시장이 어려웠었는지를 SCFI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일단은 금융위기 이후에 반등을 했었던 모습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 그 이후부터 1600포인트 미만으로 계속 좀 하향 조정이 되다가 실제로 2016년도에 한진해운 사태가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SCFI 지수 1000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선 시장에서의 그 깰 수 없었던 유리천장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그 다 아시는 것처럼 LSS 부과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운임이 그 모든 항목에서 상승하는 효과가 좀 있었고요. 그때 이후에 이제 5개월 만에 지난주에 다시 1000포인트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세계에 아직까지는 그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폭락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실제 걱정했던 부분은 중국에서 출발하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그 말은 수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크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코로나라는 그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주요 선진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임팩트가 나타난 게 2000년 3월 팬데믹 선언 때부터였고요. 4월 달에는 거의 전 세계가 거의 패닉에 가까운 수준으로 PMI 발표 지수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2월 달에 30포인트 밑까지 떨어졌던 PMI 지수가 3월 달에는 다시금 반등을 해서 4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4월과 5월은 꾸준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5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세계 어떤 공장을 다시금 활기를 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뭐 K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약간의 보합세를 보이면서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올해까지 한 12년 정도 꾸준히 쉬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진해운 사태가 있었을 때도 실제로는 그때 많은 선박들이 없어지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래도 그때도 선박량 증가를 했고요. 올해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선박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어떤 노선 전체를 감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리 그 시장에다가 우린 임시개방이 이렇습니다라고 미리 노티스를 하면서 그 화주분들의 어떤 수요에 기반을 해서 공급을 선제적으로 조정을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임상자 같은 경우도 좀 이런 현상들이 같이 나타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임상자 같은 경우는 원양항로보다는 조금 더 운항 기간이 짧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한 항차 한 항차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주, 폭주를 하는 패턴이 한 세 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홀수년도에 폭발했었다라고 저는 기억을 했고요. 2011년, 13년, 15년도에 실제로 거의 200만 티에 가까운 그 신조 발주들이 경쟁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뭐였냐면 이제 SCFI 종합지수를 제가 같이 연간 평균을 보여드렸는데 그 폭발적인 발주가 있기 직전 연도에 SCFI가 전년 대비해서 좀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서 이제 선사분들이 이런 판단을 하셨었던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총알이 장전이 되었으니 이제 다른 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도 덩치가 커져야 한다라는 판단에서 물론 이제 그 노선에 대한 교체 수요로 일부 신조를 하기도 하셨겠지만 대부분 이때는 그 덩치를 키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실제 이때 신조 발주가 엄청나게 들어왔었고 이런 발주가 됐던 부분들이 2년 후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5년도는 특이하게 2014년 대비해서 운임이 그렇게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조 발주한 배들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 발주된 배들에 대한 금융적인 부담이 같이 적용을 하면서 2016년도에는 실제 발주량이 금융위기 때 이후 최저치인 30만 D에 머물게 됩니다. 시장에서의 지금 회사분들 판단하시기에는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조금 더 강화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는 그 패턴으로 발주를 앞으로 진행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물동량 증감률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해에 SCFI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 보여지는 퍼센트라는 거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다지 전체적인 어떤 파이가 얼마나 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공급이 느는 것보다 물량이 늘어났을 때 밸런스가 더 개선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밸런스 측면에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용선 지수인데요. 용선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운임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다 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떻게 봤을 때 그 시장에서의 발생되는 운임지수의 등락에 따라서 시장의 회복기에 있을 때는 같이 상승을 하거나 또는 다소 호행을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제 HRCI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3년 만에 500포인트 선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전기선은 권함물선만큼 용선에 대한 어떤 그 빨리 이 내가 필요한 선박을 캐치해야 된다는 니즈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급하게 그 용선에 대한 내가 지금 니즈가 없다는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운임에 대한 지금 그 급반등이 북미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 항로에서 운임이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용선 지수 또한 노선에 대한 어떤 회복과 다시 노선을 운영하기 위한 니즈가 왔게 됐을 때 용선에 대한 부분도 다시금 회복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